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기 민요를 사랑하는 국악 소녀 송건이 양 그리고 어머니 예, 만나 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송건이 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머니, 네. 예, 송건이 양을 국악 소녀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예, 예, 잠깐 우리 저 송건이 양 학교 소개부터 좀 물을게요. 저는 서울 용마초등학교 다니는 송건희입니다.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에요. 예, 그래요. 예, 서울 용마초등학교 5학년 송건이양. 예, 저들이 얼마 전에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 송건이양이 어디 단체대회 나가서 상도 받았다는 소문도 듣고 그래서 저들이 물음으로 찾아왔는데 건희 어머니, 네. 저 건희가 우리 민요 공부하게 되는 그 얘기 좀 잠깐 들려주세요. 네, 건희가 처음에 친구 소개로 민요 배우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또 민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 개인 건이 동의 없이 제가 네. 먼저 보낸다고 얘기하고요. 아. 나중에 이제 건이 보냈거든요. 그래요.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또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더 재밌어 하고. 맨 처음에는 어머니가 좋아한 것을 너도 해라 하고. 아, 그렇죠. 반강제적으로. 근데 제 우리 건이 형은 엄마가 민요 한번 해 봐 하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좀 난감하지 않았어요? 네, 난감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민요 해보니까는 좀 달라지던가요? 네, 재밌었어요. 그래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그 용마초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몇 명이서 민요를 배우는 그런 동아리가 있나 보죠? 아, 그러니까 이제 민요 배우고자 하는 엄마들 뜻을 모아서 애들 한 6, 7명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저희가 중곡동에 살고 있거든요. 용마초등학교가 중곡동에 있어서 네네. 그래서 좀 먼 거리지만 애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네요.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중곡동에서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네. 국사모를 찾아와서 이제 민요 공부를 또 따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 학교 주변 쪽에서는 경기민요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은 있던가요? 네, 못 들어봤고요. 이제 문화센터에서 뭐 가야금이나 장구 이런 건 하긴 하는데 네. 소리하는 곳은 별로 없고 이제 사설으로 하는 곳은 몇 군데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여기에 더 적을 두게 돼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네. 우리 저 송건이 양은 전에 아마 음악 체험은 다른 음악 배우는 거 그것도 있었을걸요? 전에 음악은 어떤 걸 쭉 해왔던 거 있나요? 피아노. 그래 그래. 아 피아노. 피아노는 지금 어느 정도 어디까지 쳐요? 체르니 40까지 쳐요. 건희 양은 피아노도 꾸준히 해왔군요. 네. 해왔는데 이제 우리 것에 대해서 엄마 따라서 네. 예, 엄마 따라서 민요를 공부하게 됐군요. 이제 그래 민요 지금 공부한 지는 얼마나 됐죠? 몇 개월이나? 한 8개월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 정도에서 지금 우리 송건이 양이 경기민요 불러가지고 어디 저 대회 단체부 쪽 그 최우수상 받았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대회 나갔죠? 전국대회. 어머니가 소개해 주세요. 대한민국 전통예술경연대회라는 대회에 나가서요. 단체부 네. 최우수상 받아왔습니다. 아, 그때 송건이 양이랑 누구누구 나갔대요? 네, 여기 8명의 친구들 함께 나갔거든요. 아, 예. 그때 불렀던 곡이 건희 양 어떤 노래 불렀어요? 그때 경연대회 나가서. 너영 나영하고 군방 타령 불렀어요. 아, 그 노래를 단체로 불러가지고 네. 최우수상을 받았군요. 네,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최우수상 받아서 네. 이제 본인들도 더 기쁘겠지만 저희들도 너무 좋아서 네. 칭찬 많이 해줬어요. 그때 준비하면서 여름날이었을 텐데 아마 꽤 힘들었을걸요? 그때 준비 연습은 어떻게 했어요? 와서 같이 연습하고 연습하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봉사활동 가거든요. 할머니, 할아버님들 네? 요양병원이나 노인정 같은 데 가서 공연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아, 저 송건이 양이랑 다른 네네, 친구들이요? 다른 친구들, 예. 벌써 공연활동을 해요? 네네네. 아우 이제 여기, 봉사도 하고 예, 예. 무대 경험도 쌓고 여러모로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예, 근데 건희가 네. 민요 배우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취미 생활이잖아요. 네. 예, 근데 취미 생활인데 건희 생각에는 어떨까요? 건희가 이걸 취미로 하면서도
현재 이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라니까. 아, 다음에 아마 나이가 들어가도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노래 재주를 주변 분들한테 나눠주면서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 좀 있나 보죠? 어때, 건이야? 네. 봉사활동 다니면서 주로 그 불렀던 노래들은 또 어떤 노래 불렀어요, 그때요? 그때 국문디플이하고 너의 어이구. 울산 아가씨 불렀어요. 아, 국문디플을 벌써 배웠군요. 가나다라 마바사라 그렇게 나가는. 국문디플을 봉사활동 때 국문디플이 하고. 네, 따로 이제 봉사활동을 위해서 공연 노래나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배웠던 걸 가지고 공연에서 이제 활용하는 거죠. 잠깐 그러면은 그 봉사활동 나갔을 때 불렀던 노래 기억나는 거한곡 잠깐만.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 운다. 너영나영 둘이 동실 놀고요. 낮에 낮에 나 밤에 밤에 나 잠사랑이로구나. 아, 이 정도는 하는군요, 저. 이 정도는. 이게 이제 봉사활동 나갔을 때도 네, 이런 목소리를 노래를. 더 크게 하고 이제 민요 배우면서 자세도 많이 교정된 것 같고 자신감도 많이 키워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민요 배웠던 거 부른 적 있어요? 학교에서? 아니요. 그래요. 네. 학교에서는 자랑거리로 얘기가 되던가요? 아니면은 그냥 친구 민요하는 친구들끼리만 이런 얘기하나요? 그냥 민요 친구들끼리만. 민요 친구들끼리만? 아니 2학기 지때 아마 아니 자기 자랑에서 아마 하는 것 예 같아요. 아니 지금 상도 받고 그랬으니까 자랑해도 되지 않나요, 이제? 근데 좀 쑥스러워서. 그래, 조금 아, 쑥스러워. 제가 적극 후원할게요. 이제 자랑해도 됩니다, 이제. 예? 우리 송건이야. 아, 이런 얘기들은 지금 노래 귀엽게 해야 부르고, 우리 전래 동요도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랬겠지만은, 노래 듣고 제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귀엽고 또 이뻐요. 받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랑도 하고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한턱 쏘라고 막 그런 얘기도 듣고 자랑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요. 네네. 뭐저 빵이라도 하나씩 사주고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빵 한번 사서 돌려야겠네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요. 이제 이렇게 우리 거 좋아해서 지금 아직은 말도 수줍어하고 그런데 노래할 때는 또좀 다르더라고요. 네. 예, 노래할 때는 다른데 우리 건이가 미녀를 좋아하는 우리 미녀 소녀로 앞으로도 좀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뭐 배울 것도 많아지겠지만은 우리 저 건이 양은 앞으로도 피아노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미녀 사랑에 대해서는 꾸준히 어때요? 그런 생각 있나요? 네, 있어요. 그래요. 이제 여고생이 됐을 때도 우리 미녀 그대로 불러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여대생 시절 때도요? 네. 일단 그때 한번 또 우리가 만나야죠, 네, 이제. 옆에서 계속 서포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요. 어때요, 권희 어머니? 이제 집에서 네. 가끔 연습도 좀 하고 그러던가요? 네, 어때요? 흥얼흥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너냥 나냥 그런 노래 따라서 부르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집에 위로 언니 오빠들은 어때요, 이런 거? 아, 언니는 건이 한복 뺏어서 입고요. 셀카 사진 찍고 오빠는 뭐 노래 못 부른다고 타박 타고 그런답니다. 그렇군요. 건너갈게요. 집에서 이제 그탭 가지고 혹시 이제 부르고 싶을 때 찾아서 음원 찾아서 듣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네. 되죠.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아, 그래요. 예, 우리 건이가 앞으로도 민요를 좋아하는 소녀로 또 봉사활동도 다닌다라니까 벌써 지금 봉사활동 다니려면은 가끔 시간 맞춰서 아이들이랑 같이 약속해서 그렇게 가야 될 텐데 되게 어떤 쪽을 많이 가셨어요, 네, 그동안에는요? 주말 토요일 날 많이 택해서 그래요. 예. 그래. 어디 양로원이나 이런 네, 쪽이었던가요? 양로원이나 아니면 요양원, 요양원도요. 네,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지난 여름에는 한참 날이 무더웠을 때도 한복을 입었던가요, 애들이요? 그러시네요. 네, 한복 입고 아이고, 공연할 때는 공연할 네. 때는요. 그래서 몇명 정도가 같이 있었던가요, 대개는? 보통 한 8명인데 이제 그때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참석하고 안 되는 친구들 참석 못하면 한두 명 빠지고요. 한 6명에서 한 7명 그렇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양로원 또 요양원 그렇게 찾아가서 그 외로우신 분들도 좀 아프신 분들 만났을 때는 우리 그냥 생각은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노래를 듣고 조금 힘이 되면 된다.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가서 노래 불러드리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 봉사활동 나갈 때는 어머님도 같이 출동하셔야 되나요? 아, 저희는 참석해도 되고 안 가도 되고요. 그래요. 네. 예. 지금 저 건희 어머님은 몇번 가셨던가요? 저는 못 갔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건희가 당차게 네, 저기 나가서. 어머님들께서 찍어준 동영상하고 사진만 보고요. 네. 그래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 그 민요 배우기 꾸준히 해서 취미 활동으로 피아노도 물론 꾸준히 하겠지만은 우리 민요 배우기도 꾸준히 해서 벌써 봉사활동도 나가고 주변의 친구들한테 조금 전염도 시켜서 우리 국악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저기 저 그냥 다음에 친구들한테서 좀 이런 노래 한번 따라 불러봐 하고 좀 불러보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은 어때요? 괜찮은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 따라서 한번 불러봐 하고 너영 나영 예, 그런 노래 같이 부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선곤이양하고 우리 어머님이신 박은영님 예, 오늘 만나 뵙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사모에서 공부하고 있는 얘기는 좀 어때요? 국사모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거 예, 여기서는 공부를 어떤 공부로 일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일정으로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네. 네, 2시간씩 아, 네, 그렇게요. 한 달에 4번 하고 있습니다. 네번 네, 4번 하고. 중에서 한 회는 이제 봉사활동 공연 나가는 걸로 대체하고 있고요. 벌써 그한 달에 한번 정도를 봉사활동으로 정해놨나요, 네. 그러면요? 아, 그것도 참. 예, 그러면 그 봉사활동 활동상으로도 요즘은 그 점수 받는 일 아닙니까, 또? 봉사해서 좋고 봉사 점수 받아서 더 좋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 저 국악 미녀소녀 선건이양 그리고 어머님이신 박은영님, 예, 우리 국악 사랑하는 얘기 담아봤습니다. 건양 앞으로 국악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미녀 꾸준히 불러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릴게요. 예, 어머님 앞으로 후원 좀 해주시고요. 우리 네. 국악 방송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